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네요. 지금 막 산에 도착을 했고요. 아, 오늘 두릅하고 와 오자마자 두릅을 만났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두릅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예, 지금 딱 알맞게 두릅이 자라 있습니다. 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산에 막 도착을 했고요. 이제 강원도 쪽도 본격적으로 산삼하고 또 저기 드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오늘부터 또 이제 앞으로 천천히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산삼 산행하고 드롭 산행을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은나무숲이 완전히 최상품이네요. 오늘 아마 산행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엄나무선도 지금 아주 딱 먹기 좋을 정도로 지금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부터 산행을 하시려면 강원도 쪽 본격적으로 산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이동 한번 하면서 찾아보죠. 지금 여기 보면은 다래선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냐. 다래선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벌써 드롭이 이렇게 샜네요. 아,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많이 컸는데 이것도 데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가고 산삼을, 오늘 산삼을 좀 올라온 거를 어느 정도 크기로 올라왔는지 만났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다니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오가피거든요. 오가피. 오가피 순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도 조금만 채취해서 오가피 순도 이것도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으면은 좀 쌉싸름하면서 맛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요게 산삼하고 잎이 똑같아요. 다섯 잎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데쳐서 먹으면은 맛있습니다. 이렇게 오가피순도 다니면서 있으면은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가 제가 먼저 올려놓은 동영상 중에서 10부하고 11부에서 만났던 가곡산삼을 채취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작년에 나오지 않았던 삼이 나온 게 있나
한번 찾아볼 겸, 제일 먼저 이쪽으로 코스를 잡았어요. 제가 첫 번째 섬을 만났던 곳이 아마 요 위에 같은데, 요 위쪽을 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드럽이 하나 있네요. 지금 엄나무가 있는데 요건 아직 피지가 않았습니다. 엄나무가 요거는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드럼이 여기 또 하나 있죠. 이렇게 드럼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뭐 아직까지 상태가 올라온 건 없네요. 살짝 걷어볼까요? 아마 여기서는 올해는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지금 도덕사기인데, 도덕사기 이 정도 올라와 있네요. 도덕사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너무 어려서 채취는 안 하고, 이 주변을 한번 꼼꼼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채취했던 곳이 가족상 채취한 곳이 여기에요. 그래서 바로 옆에인데 요 주변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린 삼대라도 올라온 게 있는지. 여기도 엄나무순이 있는데 좀 작아요. 요거는 좀 작고, 요 위에 보시면은 요거는 좀 많이 펴있네요. 저거는 채취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와 있죠? 요거 좋네요. 자, 이렇게. 여기도 큰 게 하나 있네요. 딱 A급이네요, A급. 먹기 좋은 사이즈죠? 천천히 다니면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도 좀 엄나무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엄나무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먹기에는 괜찮아요.
요거 두 개는, 여기 보시면은,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좀 크기는 한데 너무 작아요. 올라온 게 그래서. 저거는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저기도 엄나무가 순이 하나 큰 게 올라와 있네요. 산행하실 때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니면은 산행하는데 힘들지 않고 그나마 좀 편안하게 산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우와, 이거 딱 좋네요. 아주 사이즈가. 자, 싱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편하게 산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달래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산달래. 이런 데서 삼대가 탁 만나야 되는데, 여기도 있네. 지금 요것도, 있고, 또, 요 위에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저 위에도 엄나무 순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엄나무 순이나 드립산행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강원도 거의 전 지역에 엄나무나 드립나무는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산행하시면서 여기도 엄나무 순이 있습니다. 가서 그냥 두고 또 한번 찾아봐야죠. 여기 엄나무 선이 있는데 이거는 옆에서 나온 거.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어려. 여기 한 2, 3일만 있으면은 또 크게 자랄 것 같아요. 우와, 여기도 있다. 이런 채취가 가능할 것 같아요. 끊겨볼까요? 으쌰! 도로 또 올라가 있습니다.